허골이가 묻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들이. 불경에는 선남자 선여인이 많이 나오죠. 악한 남자나 악한 여인을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말 착한 남자와 여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바란 사람은, 바란 이는 발심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발보리심이죠. 발보리심을 말을 길게 해가지고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그래요. 발보리심, 보리심을 바란다. 보리 마음을 바라는 거죠. 모든 중생들을 볼 때 발보리심 해라고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법망계에는 나오죠. 보살계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까지가 한마디요. 안욕따라, 안욕따라는 우리말로 무상, 무상이라고 번역해요. 유없는, 유없다 말이지. 삼맥삼보리, 다 범을 하여. 삼맥은 정변이라고 번역해요. 정변. 삼보리. 삼보리인데 이거 빼가지고 그냥 보리라고 그랬죠. 삼보리. 여기서 삼보리는 세 가지, 무슨 성문보리, 연각보리, 보살보리, 그렇게 삼보리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삼보리가 숫자의 삼이 아니고 범어라요. 다 삼보리는 정각이라고 번역해요. 보리는 각이니까 바른 깨달음.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하실 때 성불에서 얻은 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요. 금강경에 많이 나와요. 밑에 보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수십 번 나올 거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 전에 어떤 관상가가 나를 관상보고는 나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부처님 앞에 불전에 인연이 있어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정월 초아흐렛 날에 불공해서 공길해 주면 좋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적어주시대. 내가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기억을 절에 들어오기 전에 알았던 말을 해요. 바람이 좀 비슷하지. 원래는 부처가 되면은 정각을 성취하잖아요. 부처님이 성불하면 정각이죠. 정각이 바로 삼보리 아닙니까? 삼보리. 정각보다 더 관사가 이제 많이 올라가요. 보통 정각이 아니다 말이죠. 어떤 정각이냐? 바르고 두루한 정각이다 말이야. 이건 이제 삼맥이죠. 바르고 두루한 정각이다 말이야. 바르고 두루한 바른 깨달음. 관사가 자꾸 위에 더 있어요. 더 있을수록 더 유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각이냐? 관사가 이제 또 붙죠. 무상이다. 무상. 위없는. 그러니까
안욕따라. 안욕따라, 안욕따라가 무상이라고 했죠?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위없는, 위없단 말은 최상이란 말이에요. 더할 나위 없는, 최고란 말이죠. 최고, 최상, 더할 나위 없는 것을 무상이라고 해요. 그 이상은 더 없단 말이에요. 천상천하 최고지. 그래서 더할 나위 없는, 더 이상 가는 게 없는, 바르고 두루한, 바른 깨달음. 부처님이 성불하신 그 부처님의 도를, 성불하신 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무상 정변 정가, 안욕따라 삼략 삼보리라고. 그와 같이 안욕따라 삼략 삼보리. 그러니까 선남자 선여인이 착한 마음을 가진 남자와 여인이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처럼 위없는 바르고 두루한 바른 깨달음을 성불할 부처 마음을 바란 사람은 그 말이죠. 불심을 바란 사람은 그 말이에요. 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하고 그걸 묻는 거예요. 이제 응, 운하주며 응당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야 되냐. 머무른 것은 우리 지금 여가저 성원 주차장이죠. 차는 여기다 다 머물러 두죠. 주차를 시키죠. 그와 같이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주심을 하겠습니까?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주심법을 묻는 거죠. 주심 또는 그 다음에 항심. 이 두 가지를 물었어요. 발음을 항이라고 합니다. 항복이라는 항자. 주심법과 항심법을 묻습니다. 운하란 말은 어떻게라는 뜻입니다. 이루른 자는 어찌하자고 똑같이 하나 조사입니다. 운하나 여하나 다 어찌라는 뜻이에요. 이룬 어떻게가 아니라 운하가 그냥 어떻게라는 뜻이요. 어찌, 여하,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대하, 한자에 약하, 이런 거. 운하도 이룬 어떻게가 아니라 어찌 그냥. 어찌하자에 수식하는 글자요. 운자가. 응당 어떻게 머물러야 되며, 응당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해야 됩니까? 항복이라 해서 마음을 잘 다구쳐서 나쁜 마음이 일어날 때도 못 일어나게 그를 여지없이 굴복시키는 거죠. 굴복시키는 것이 항복하는 거죠. 명치 유신 후에 가장 일본의 큰 수치라고 한다면 소화가 두 손 들고 항복해버렸죠. 미국한테. 히로시마에 그저 원자폭탄 두 개 바람에 항복해버렸죠. 그게 일본 그 명치 유신 후에 가장 크게 수치스러운 일이죠. 한동안은 세계를 막 정복하려고 세계 주름 잡는 큰 강대국이 되었었는데 결국에 대동아 전쟁 일으켜가지고 일본 소화가 항복을 해버렸죠. 여기는 그 마음을 항복시키는 것이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잘 다루어서 나쁜 마음을 굴복시키는 거요. 탐진치 삼독은 굴복시켜야 되겠죠. 다른 경전에는 다른 삼장법사 번역에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구마라십은 빼버렸죠. 원래는 다른 경전 번역에는 묵기를 세 가지를 물었어요. 주, 수, 항, 독.
1번, 2번, 3번. 어떻게 마음을 주해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물었었는데, 부마라십은 이걸 빼버렸죠. 숫자를 빼버렸어요. 마음 닦는 거. 닦는 것은 빼버리고, 주와 항복 두 가지만 나와 있죠. 부마라십은 많이 번역할 때 생략을 줄이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심과 항심 두 가지만 묻는 것으로 번역을 두 가지만 했죠. 그러니까 구마라십 생각은 마음을 머무르고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 바로 마음 닦는 것이다. 어? 마음 닦는 것이 뭐 따로 있느냐? 바로 주심과 항심이 바로 닦는 것이기 때문에 닦는 것을 생략한 거예요. 구마라십 번역에는 원래 번본에는 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닦겠습니까 하는 그 말이 있는데 구마라십 번역에는 그걸 줄여버렸죠. 생략시켰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사대 불어나사대 선제선제라 수보리여 여여소설하여 열애선호염 제보살하시며 선부촉 제보살 하나니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제선제라. 선제란 말은 수보리 그 말을 굉장히 찬성하는 참으로 잘 물었다 잘 물었다 좋구나 좋구나 얼씨구나 좋다 하는 식으로 그게 선제선제라. 어? 그러니까 수보리 묻는 말을 굉장히 고맙게 찬성하는 뜻이죠. 착하구나 착하구나 그렇게 두 번 한 잘 물었구나 잘 물었구나 그 뜻이에요. 어? 잘할 선자요. 제자는 거조사고. 수보리야 내가 말한 바와 같아서 너 말처럼 소설하니까 무슨 장편 소설, 대하 소설, 뭐 소설 같이 발음은 똑같은데 수보리가 말한 바를 여기서 소설이라고 했지요. 내가 말한 바와 같아서 소설이 별로 좋은 것은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맨 소설을 좋아하죠. 소설책 읽는 데는 흥미가 있어가지고 잘 읽고 말이죠. 좋아하는데 경전 같은 건 또 잘 안 읽잖아요. 흥미가 없다고. 소설 짓는 사람 뭐 별게 아니잖아요. 소설 잔소리꾼이 잔소리. 글자 그대로 하면 작을 썼자 작은 말. 잔소리 하는 사람들이 소설 쓰는 사람이고 소설꾼들이 잔소리꾼이라. 왜 잔소리 하느냐고 말하죠. 작은 말이요. 대설이 아니고 소설이다 말. 여래가 모든 보살을 잘 호념하며 수보리가 아까 물을 적의 말과 같이 또 모든 보살을 잘 부촉하나니 너는 지금 제청하라. 여금 제청하라. 너는 지금 자세히 들으라. 자세한 제자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말이야. 그러니까 잘 들어보라 말이야. 당 위어설 하리라. 마땅히 너를 위하여 말하겠다 말이야. 인도 사람들은 너라고 보통 다 말하죠. 서양 사람도 뭐 덮어놓고 유 아니오. 그냥 당신 유로 막 통하죠. 이것도 여자를 만들어 써죠. 그런데 중국의 그 논어 같은데 사사삼경에는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지요. 여자 같은 거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문체가 잘 안 나오죠. 선남자 선여인의 발 난욕 따라 삼략 삼보리 심하니는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이 안욕 따라 삼략 삼보리의 마음을 바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응, 여시 주며 여시 항복 기심입니다.
응당 이와 같이 머무르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할 것입니다. 아까 수보리가 어떻게 머물러야 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지요. 그 말을 여기서 이제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대답하시기를 응당 이렇게 머무르고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을 해야 된다. 이와 같이 여시라는 두 글자로 답을 다 하셨죠. 아는 사람은 이것이 다 통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여시 이와 같이 어떻게 해라는 건지 잘 모르겠죠. 원래는 여기서 다 답을 하신 거예요. 에? 그래서 이걸 다 알아버렸으면 더 이상 말이 없으면 금강경 법문은 다 끝나버렸는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제 수보리가 또 이제 말문을 더 말을 이어가지고 또 묻고 그러죠 이제. 그러니까 구체적인 설명이 이렇게 머무르고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하는 그 방법을 밑에서 더욱더 세밀하게 밝힙니다. 위연입니다 세존이시여. 거기는 수보리의 말씀이라요. 문답체로 되어 있죠. 수보리가 묻고 부처님이 답을 하시고 유란 말은 예 그렇습니다. 유자는 오직유자가 여기서는 예라는 뜻이에요. 유가 중국 사람이 대답할 때 유와 아 두 글자로 표현하는데 유는 빨리 대답하는 거고 아는 천천히 대답하는 거고 누가 더 공경하는 예 하고 얼른 대답하는 거고 이 아는 예 조금 느리게 말이죠. 군인들 예! 깜짝 놀래요. 군인들 굉장히 빨리 대답하죠. 아는 예 충청도 사람 돌 굴러가요 갈 때 벌써 돌은 아버지 발등에 벌써 가버리는데 말 끝나기 전에 그렇게 느리게 하는 대답이 아요. 여기서 육자는 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원효용문 하나이다. 원컨댄 듣고자 하옵니다 했는데 원효라는 것은 즐거울 낙자를 즐길 요자요. 발음을 요라고도 해요. 즐거울 낙자를 극락이라는 낙자를 즐긴다는 즐긴다고 할 때는 요우래. 원효 원컨댄 즐겨서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법문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 말. 이런 정도 같으면 그저 먹기죠. 누가 떡 먹기죠. 별로 어려운 건 없죠. 벌써 제2는 끝났네요.